2019년 전 21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학비에 월세까지 가난한 주머니 사정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3개월쯤 지나니 일은 속에 익었지만요. 안녕히 가세요. 당최 적응이 안 되는 건 진상소리. 영수증 드릴까요? 영수증 말고 아가씨 번호 좀 주세요. 언니, 택시 좀 불러줘. 택시가 안 잡혀. 다짜고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부터요. 택시 좀 잡아달라는 만취 아저씨까지 정말 별별 손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 많네, 많어. 엄청 많네. 유독 무례한 손님이 많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바탕 손님이 지나간 늦은 밤, 진열대 재고를 채울 때였어요. 편의점마다 한쪽 벽에 음료가 진열된 냉장고가 있잖아요. 이 냉장고 뒤엔 매장 안에선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요. 알바생들은 이곳으로 들어가 냉장고 뒤에서 재고를 채워 넣거든요. 비어있는 칸을 채우고 있는데 빨갛게 충혈된 두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 손님이 왔나? 다시 고개를 들어봤는데? 저를 보던 눈도 사람 실루엣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 야 이거 무섭겠다. 진짜 무서운데? 바뀌어 버렸나 보다. 혹시나 싶어서 매장으로 가서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갸웃대며 계산대로 돌아갔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 나 이 소리 진짜 싫어. 아, 구두 소리. 매장을 도는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손님이 없었는데? 네, 분명히 손님이 들어오는 기척을 못 들었거든요. 순간 조금 전 본 새빨간 두 눈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숨어 있었나?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오, 깜짝 놀란다 이거. 여자는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요. 얼굴은 긴 생머리로 덮여서 보이질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는 순간 뭐지? 좋은 거야? 눈을 떠보니 고요한 편의점. 아이, 언니 더 무서워. 아. 저렇게 하면 더 무서워. 계산대에 앉아서 깜빡 졸았던 거예요. 뭐지? 근데 꿈이 아니, 너무 이상하다. 어찌나 생생했던지 등줄기엔 여전히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참 운 나쁜 날이다. 꿈에서도 별 손님을 다 본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 어제 일은 잊고 학교 수업에 편의점 알바까지 다시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늦은 밤 근무를 마친 후 평소처럼 집에 걸어갈 때였습니다. 아야!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등 뒤에서 여자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봤더니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뭐하는 거야? 여잔 제가 돌아보자마자 등 뒤에서 뭔가를 꺼내들었는데요. 말이선 칼이었어요. 여잔 내뱉는 숨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서선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제 허리춤에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왔어요. 끔찍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던 그때! 하나 씨, 일어나요. 아, 또 꿈이야? 꿈이야? 어? 눈을 떠보니 편의점 계산대. 어, 뭐야? 교대하러 온 다음 타임 알바생이 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졸았던 거예요. 자꾸 나타나네, 꿈에. 일단 뭐 정신없이 교대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꿈이라지만 연달아 두 번이나 악몽을 꾸니까 저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찝찝하지. 저도 모르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어느새 꿈에서 여자를 만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꿈이랑 비슷한데. 방금 꿈 때문에 왠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때 또 나타나겠다. 이거 뭐지? 꿈에서 들었던 그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엔 온통 여기에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 전 곧장 눈앞에 보이는 상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칸 문을 잠그고선 급히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죠. 떨리는 손으로 겨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구두소리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5분? 10분? 어, 너무 오래 있어. 한참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졌고 참다 못한 전 바닥에 바짝 붙어서 칸 밑으로 밖을 살펴봤습니다. 옆칸 벽 위로 빨간 원피스 그 여자가 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자 몸을 고꾸라뜨려서 점점 제게 다가왔고 전 여자의 손끝이 닿기 직전 간신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마침 절 데리러 온 남자친구가 도착했더라고요. 전 곧장 남자친구와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끔찍한 악몽을 꿔 헛것을 봤을 거라며 푹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절 달래줬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길을 걸을 때, 알바할 때 자꾸만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귀신이 제게 따라붙은 것 같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어느 밤 제 방 책상에 앉아서 밀린 과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문이 이만큼 열려있더라고요. 야, 들어왔네. 내가 문을 닫았었는데?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에 피키 없는 얼굴. 여잔 제 발목을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는데요.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뭐 대전 무당을 찾아간 거 그래 이거? 살짝 안도를 하면서 한숨을 몰아쉬는데 등 뒤에서 끼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야.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칠흑같이 어두운 거실뿐이었죠. 똑같아. 나 꿈에서 깼는데? 아직 꿈인 건가? 혼란해하고 있던 그때 품에서 칼을 꺼내서 제 눈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끝날 거냐고! 얼른 꿈에서 깨길, 눈앞에 여자가 사라지길 간절히 빌었어요. 이제 막 제 허리에 차가운 칼날이 닿는 그 순간. 아, 왜 이렇게 전화를 뭐야? 뭐하니 새끼야? 남자친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절 위협하던 여자를 잡아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꿈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예요. 너 뭐야? 여잔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발버둥쳤고 두 사람의 몸싸움이 이어졌죠. 그때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꿈에서 본 여자가 아닌 처음 보는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인 거예요. 빨간 립스틱에 새하얗게 화장을 한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뭐야? 사람인 거지 지금? 범죄야. 경찰에 서에 가서 상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다가 호칭을 그 여자라고 하니까 경찰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갸우뚱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남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여장을 하고 그랬구나. 빼빼마른 그런 체형에 머리는 가발로 세밀하게 등장을 하고 얼굴에도 좀 그 화장실에서부터 큰일 당할 뻔하셨네. 골목에서 절 쫓아왔던 것도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것도 귀신인 줄 알았던 여자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이 남자였어요. 경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머릿속엔 다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꿈에 자꾸만 나왔던 빨간 원피스 여자. 꿈속의 여자는 분명 남자와 다른 얼굴, 아예 다른 사람, 제 또래 여자였거든요. 돌이켜보니 전 이 여자가 나온 꿈을 꿔서 남자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각또각 하면서 다가오는 소리라든가 흉기로 찌르는 상황이 꿈이랑 거의 흡사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꾼 꿈은 매지모 그 꿈을 꾸고 그 일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동안 당했던 피해자들이 꿈으로 약간 좀 표현을 해준 게 아닌가. 경고하려고 나왔다. 그래, 꿈도 이제 경고의 기능이 있으니까. 만약 제가 악몽을 꾸지 않았다면 빨간 원피스를 입은 남자와 마주친 수많은 순간 제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강원도에서 귀농 생활 중인 유철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의 괴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좀 특이해. 시골에서 일어나는 진짜 괴담은 바깥에 알려지지 않거든요. 다들 쉬쉬하고 숨기기 때문에
한때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우와. 아주 비밀스러운 사건을 재발하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아? 뭐야? 아니, 갑자기 서로부터 기침. 아니 이게 소문 날까봐 흉흉하다고. 아, 맞아 맞아. 제보자가 큰 용기를 내서 심야 괴담에 제보한 작은 시골 마을의 비밀. 아. 네. 지금부터 제가 철진 씨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마을로 귀농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죠. 귀농하고 처음으로 서울 부모님 댁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를 몰고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로 들어섰는데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간신히 차를 세웠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다급히 내려서 보니까 개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것도 머리가 없이 몸통만 남은 채로 말이죠. 교통사고 아니었네. 야생동물한테 당했나? 저는 소름이 끼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찜찜한 기분으로 집 앞에 도착했는데 마침 퇴근하던 이웃집 부부가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세요. 아, 갑니다. 철진 씨구나. 그러자 여자의 남편이 나타나서 빨리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는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는데 인사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왜 그러지? 하지만 이웃들의 수상한 반응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길래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대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뭐야?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수상함을 느끼고 진실을 들려줄 만한 사람을 떠올려봤죠. 그건 바로 형님 오셨어요? 오, 잘 지냈어. 야, 무슨 일 있어?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읍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친한 동생이었어요. 뭐야 대체? 마을에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맞지? 동생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표정을 하고는 그 위 앞에 다리 건너오실 때 뭐 못 보셨어요? 제가 본 몸통만 남은 채 죽은 개를 말하는 건가 싶었죠. 야, 안 그래도 개가 한 마리 죽어있던데. 또 그건 그 여자가 했나 보네. 그 몇 주 전부터 다리 위에서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야, 귀신? 예. 제가 서울에 가고 며칠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 색색깔의 다른 원피스를 입고 다리 위를 걸어다닌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귀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귀신의 뒷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지금도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자가 이 도로를 걸어가잖아요. 여자도 하고 차를 돌려서 오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저쪽으로 다 돌았거든요. 멈추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돌아도 없고 왼쪽으로 갔는데도 없었어요. 아내도 보고 형도 보고 많이 봤죠. 그래서 여자들이 한참 동안 운전 안 했죠. 겁난다고. 여러분이 보셨네 그럼 주인공이랑. 다 봐. 아유 말도 마세요. 며칠 전에 철물점 하는 성민이. 그놈의 귀신이 이제 먼지 때문에 완전 마을이 개판이다 개판. 저쪽에 다리에서 나타났다면서. 잡아 족치든가 이제 새끼가. 혼쭐을 내주겠다고 큰 소리 아주 떵떵 쳤거든요. 형님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더욱 찜찜해진 기분으로 차를 몰고 2차선 다리에 접어들 때 분명히 아무도 없던 갓길에 호령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긴 머리에 뾰족한 하의를 신고 원피스를 입은 모습으로 말이죠. 설마 마을 사람들이 봤다던 그 귀신인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의 속도를 줄인 다음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깨와 등이 심하게 굽어있는데 그런데도 키가 좋게 190cm는 넘어 보였어요. 오, 여자 귀신 크네. 원피스 아래로 보이는 다리에는 혈관이 울룩불룩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게 사람일 리가 없어. 놀란 가슴을 애써 다잡고 다시 바라보자. 어? 그 원피스 귀신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서둘러 주변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귀신을 봤는데 쉬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 때쯤 아, 세상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도와주세요! 옆집 할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비트성이로 죽어있는 닭들이 보였습니다. 아, 봤어. 내가 봤어.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이랬는지 보셨어요? 그 귀신이야. 그것이 또 찾아왔어.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밤마다 원피스 귀신이 닭장 주변에 나타났다면서 아무래도 닭을 죽이고 그 피를 가져가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귀신인지 뭐지 더 이상 활기를 못 치게 내가 만들어줄 테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한 손에 커다란 망치를 들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부다닥거리는 닭 소리를 듣자마자 살금살금 옆집 닭장으로 향했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보이는 빨간 원피스. 입으로 닭의 목을 물어뜯는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아이고. 그러자 그 귀신이 모든 움직임을 뚝 하고 멈추더니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괴성을 치러 오는 죽은 닭을 들고 무서운 속도로 도망쳤어요. 거기 서지 못해! 가두자! 곧바로 그 뒤로 쫓았지만 하의를 신고도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그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저는 어떻게든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순간 주위를 돌봉거리는데 바닥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원피스 귀신이 죽인 닭에서 떨어지는 피 같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피의 흔적을 쫓아 이동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 생전 처음 맡아보는 불쾌하고 역겨운 냄새에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나무 너머로 웬 텐트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텐트? 텐트. 가까이 다가가서 엿보자. 저게 대체 다 뭐야? 빨라 비틀어진 동물의 시체들이 쌓여 있고. 어이 뭐야? 사이코네. 그 앞에 원피스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우와. 어 너무 괴기스럽다.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원피스 귀신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 그것도 남자였습니다. 사이코야 노라야.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아빠. 곧이어 텐트 입구가 열리며 중년 남성이 그를 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 놓인 낡은 침낭의 지퍼를 치익 하고 내리는데 그 안에는 죽은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얘 정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상상도 못한 기이한 장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그때 시신 앞에 곰손이 무릎을 꿇더니 입고 있던 빨간색 원피스를 시신의 가슴까지 살포시 덮은 다음 죽은 짐승의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엄마, 그만 일어나야지. 그리고는 죽은 여자의 썩어 문드러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개방기탄 사이비나고 기도는 더욱 격해지기만 하고 어느새 두 남자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웃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정신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어요. 근데 손이 덜덜덜 떨려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순간 서늘하고 오싹한 느낌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원피스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저를 향해 뛰어왔어요. 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렇게 마을에 거의 다 도착했을지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그 밤 텐트가 있던 야산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을 이장님한테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게 됐죠. 3개월 전 어느 날 캠핑 장비를 잔뜩 챙겨서 마을에 나타난 아들과 아버지. 두 남자가 산에 텐트를 칠 때만 해도 사이좋은 부자가 장박을 하려 왔나 보다. 아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숨겨진 비밀의 일행이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커다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죽은 엄마. 그러니까 두 사람은 죽은 가족을 되살리는 부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시체를 끌고 우리 마을에 찾아왔던 겁니다. 아들이 여장을 하고 매일 원피스를 갈아입은 것도,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모은 것도,
모두 다 부활 의식을 위한 행위였던 거죠. 그렇게 매일 밤 아들과 아버지는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며 시신의 부활을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문에 기사 한 줄 나지 않았지만 이 마을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나 낯선 이방인에게는 숨기는 비밀이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일명 빈티지 원피스라고 불리는 구제 패션 다들 경험 있으시죠? 너무 예쁘죠. 13년도쯤에 무한도전에서 이제 지드래곤님이랑 정형도님이 동묘 구제 시장에서 쇼핑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 패션 피플들이 다 빈티지 옷만 살 정도로 난리가 났고 구제 열풍이 시작됐었는데요.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선아 씨도 그 당시 구제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거죠. 이날도 역시나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구제옷 사이트에 들어가서 폭풍 검색을 시작했죠. 이때 선아 씨의 눈에 확 들어온 옷이 하나 있었는데요. 베이지 색깔의 롱 원피스였는데 왠지 모르게 이 옷에 끌린 선아 씨는 바로 사이트에서 구매를 눌렀고 며칠 뒤 바로 옷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받아서 보니까 옷이 더 예쁜 거예요. 실물이. 깜짝이야. 예쁜 얘기를 되게 무섭게 하네. 상태도 괜찮은 편이었고 일단 구제옷이니까 한번 빨아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안 돌리고 직접 손빨래를 하기로 합니다. 조심스럽게 문질문질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어? 아 뭐야? 이런 걸 숨기고 판 거야? 가슴 안쪽 부분에 갈색 얼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갈색이면 피. 아 짜증나. 이걸 숨기고 판 거야? 괜히 좀 찝찝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아유 그래 구제인데 뭐 옷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선아 씨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대요. 그리고 다행히 그 베이지색 원피스는 선아 씨한테 완전 찰떡이었던 거 같아요. 반응이 좋았고 너무 잘 샀다.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 어디서 샀어? 물어보고 선아 씨는 거의 매일 입고 다녔던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옷만 입으면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외출을 하려고 그 원피스를 입던 중이었는데 분명 보이지 않았던 옷핀이 원피스에 있어서 팔이 다 긁힌 거예요. 그동안 입었는데. 그래서 피가 너무 나서 그날은 약속도 취소하고 그날 집에서 쉬었어야 됐대요. 그리고 또 다른 날은 그 원피스를 입고 남자친구를 만났던 날이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어깨 쪽이 계속 따끔따끔 아픈 거예요. 하나, 둘, 셋.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가 찍 긁은 손톱 자국이 피부에 올라와 있더래요. 어머, 어떻게 그래? 너무 놀란 남자친구가 약을 사와서 발라줬고 선아 씨는 묘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날은 바로 집으로 가서 안정을 취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 선아 씨가 혼자 집에 있다가 이제 막 잠에 들려고 할 때였대요. 근데 방 안 어딘가에서 휘적휘적 뭔가를 찾는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무서워. 그래서 선아 씨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거죠. 소리가 나는 쪽을 쭉 둘러봤는데 선아 씨가 누워있던 침대 맞은편에 옷을 걸어두는 행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소리가 나요. 이쪽에서? 그 밑으로 뭔가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검은 형체가 이렇게 뭔가를 찾는 듯이 뒤적뒤적 옷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를 쭉 늘어 잡아당기더니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원피스? 바로 옷걸이에 걸려있던 그 구제 원피스. 그걸 왜? 왜?
선아 씨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듯 바로 잠에 들어서 그 다음 일은 아무 기억이 없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름이 쫙 돋은 거예요. 행거 밑에 원피스가 떨어져 있는 거죠. 진짜네. 어젯밤 그 검은 형태는 뭔지, 왜 하필 그 옷을 잡은 건지 선아 씨는 마음이 막 심란했는데 그냥 불길한 꿈을 꿨구나, 기분이 나쁜 꿈을 꿨구나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상했던 거는 선아 씨가 또 홀린 듯이 원피스를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평소엔 잘 안 하던 장미 브로치까지 달고 원피스를 또 입고 나간 거죠. 그렇게 선아 씨는 남자친구를 또 만나러 가요. 둘이 같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아 씨의 원피스에 달려있던 장미 브로치가 길가로 툭 떨어진 거죠. 왜? 선아 씨는 그 장미 브로치를 주우려고 본인도 모르게 길가로 한 발, 두 발 나갑니다. 그때 승용차가 경적을 빵 울리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선아 씨 쪽으로 오는 거죠. 그 순간 남자친구가 확 선아 씨를 낚아채서 겨우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대요. 야, 너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쪽으로 가면 어떡해? 남자친구가 막 뭐라고 다그치는데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대요. 홀렸나 보다. 선아 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퍼뜩 들더래요. 아, 이거 원피스 때문이구나 싶었던 거죠. 자꾸 다치고 이상한 게 보이고 오늘은 정말 죽을 수도 있던 거였잖아요. 이 원피스를 입고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지금 생각해보니 아, 그 검은 형체가 이 옷 때문에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싶더래요. 선아 씨는 그날 집으로 바로 돌아와서 그 원피스를 내다 버렸대. 그렇지. 그렇게 불길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간신히 잠에 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선아 씨가 한참 잠을 자는데 도중에 눈이 번쩍 뜨더래요. 그 순간 발 밑으로 뭔가가 스르르 만져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발 밑에? 숨을 죽이고 내려다본 선아 씨의 발 밑에는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잔뜩 깔려있고 여자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입도 뻥끗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던 거죠. 선아 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조금이라도 이 움직여보려고 시도를 했대요. 가위에서 깨보려고 한 거죠. 근데 안 깨는 거야. 근데 이 행동이 이 여자를 더 건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극을 했구나. 이번에는 그 여자가 선아 씨가 누워있는 침대로 이렇게 스르륵 올라오더니 발목을 탁 하고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거의 발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선아 씨의 발목을 잡은 채로 서서히 몸을 더 일으키는데요. 입이 찢어질 듯이 웃고 있는 얼굴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이 바로 그 구제 원피스였던 거예요. 우와, 그 여자 거야. 와,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선아 씨는 이 지옥 같은 가위에서 깨보자 했지만 그럴수록 그 여자는 발목을 더 세게 움켜잡더래. 마치 선아 씨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그런 기쁨의 표정같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선아 씨는 결국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아요. 기절하지.
그 다음 날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선아 씨가 연락이 없으니까 집으로 찾아왔대요. 야, 선아야, 정신 차려봐, 선아야, 눈 좀 떠봐, 선아야. 분명히 내다 버렸던 그 원피스가 안 돼. 눈앞에 행거에 걸려. 어떻게 그랬어? 누가 장난친 거야? 그럼 저게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럴까? 오빠, 저 옷 좀 치워줘. 나 죽일 거야, 선아야, 우리 저거 당장 갖다 버리자. 귀신 붙은 게 분명해. 선아 씨는 더 이상 괴로움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공터로 가서 그 옷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충남 논산에서 한정인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동장군이 맹렬한 기승을 부렸던 1986년 겨울 어느 날. 저 뭐야? 정인 씨가 살던 마을 오기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여보세요? 길 한쪽에 쓰러져 얼어붙어 있는 남자의 시신. 바로 감나무집 아저씨였죠.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잠들었다가 추운 겨울날에 그 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아니 맨날 술만 마셔도 되고 마누라를 그렇게 패더니 저렇게 술 때문에 가는구먼요. 벌 받았지 뭘. 짠할 것도 없어.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 술을 마셔댄 감나무집 아저씨. 게다가 술에 취하면 온갖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아내에게 손찌검을 해대서 마을에서는 개차반, 주정뱅이로 통했습니다. 울어? 야,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 니가! 아저씨는 툭하면 아줌마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아줌마의 얼굴과 몸엔 피멍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가 죽고 난 뒤 꽃처럼 곱고 예쁜 얼굴로 돌아왔어요. 정인 씨는 그때 고왔던 아줌마의 얼굴이 참 뭐 예쁘기도 하지만 어색하고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나무집 아저씨가 죽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인 씨는 방학 숙제를 하러 친구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오르게 됩니다. 겨울을 나는 나무 잎사귀를 채집해 오라는 숙제였는데 솔잎을 따고 다른 나무는 없나 이렇게 두리번 산을 이잡듯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 어느 왕소나무 가지 아래로 저게 뭐지? 뭐야? 느낌이 안 좋은데. 호기심에 친구와 함께 그 물체를 향해 다가간 정인 씨는 순간 설마 나무에 매달려 있던 건 웬 사람의 시신이었던 거죠. 입에선 혀가 길게 나와 있고 채 감지 못한 두 눈이 하늘을 노려다 보고 있었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 정인 씨와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신이 알고 보니 감나무집 아줌마였던 그날 밤 어수선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정인 씨는 억지로 잠을 청하는데 물건을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소리 사이로 언니, 언니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마치 짐승 소리 같이 들리는 이 정체 모를 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주인은 금세 조용해졌고요. 정희 씨는 금방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며칠째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즈음 어김없이 그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언니, 언니. 그런데 이번엔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언니. 짜증이 난 정인 씨는 먼저 바깥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창호지 문의 그 뚫린 구멍에 눈을 갖다 댔어요. 그런데 마당에 까만 원피스에 긴 머리를 들이운 여자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꺾은 채로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그 여자 입에서도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혀. 정희 씨는 곧바로 깨달았어요. 그 형체는 바로 왕소나무 산에서 본 감나무집 아줌마였던 거예요. 감나무집 아줌마? 정희 씨는 정말 아줌마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댔는데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그러더니 갑자기 턱! 덜컹거리던 문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사방이 쪼해졌어. 뭐지? 이제 갔나? 싶은 마음에 문구멍을 내다보려는데 정인 씨 머리에 무언가 슬며시 닿는 듯한 느낌이 칠척한 무언가가 감나무집 아줌마가 어느새 방 안에 들어와서는 정인 씨 등 뒤에서 혀를 늘어뜨린 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방엔 아무도 없었어. 잠깐만, 내가 꿈을 꾼 건가? 헛것을 본 건가? 방금 전까지 일어난 상황을 가만히 곱씹어 보는데 정희 씨는 점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처음에 정희 씨가 들었던 아네? 아네? 이거 기억하시죠? 그건 없네? 없네? 무언가가 없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아줌마의 혀가 늘어진 탓에 그 말이 어눌하게 들렸던 거죠. 그렇게 감나무집 아줌마는 밤마다 마당을 헤매다가 문구멍으로 정인 씨를 발견하고서 있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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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왜 찾던 겁니다. 찾고 있었네. 정인 씨는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줬고요. 정인 씨 어머니는 날이 밝자마자 어디론가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웬 하얀 포대와 빨간 보자기 하나씩을 이고 지고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집 주변을 돌며 그 하얀 포대 안에 있는 것을 바닥에 쭉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이었어요. 소금이겠죠. 결계를 치듯 정인 씨 방이 있는 사랑채며 부엌, 창고, 심지어 닭장에까지 행여 빈틈이 있으라 아주 촘촘하게 그 소금 알갱이를 두르는데 이상하게 단 한 곳, 아무도 쓰지 않는 빈방, 그 물 앞에는 소금을 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그 빈방 한가운데 아까 들고 왔던 빨간 보자기를 풀지도 않은 채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정인아,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밖에 내다보면 안 돼. 알겠지? 무조건 쥐지근 듯이 있어야 돼. 그렇게 다시 밤은 찾아왔습니다.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근 정인 씨가 밖에 귀를 기울이는데 슥슥 또다시 바닥이 질질 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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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지 문 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가까워져 오는데 갑자기 아, 이제 죽었구나. 뭔가 이상했어요. 몸을 움크리고 한참을 버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눈을 슬며시 이게 떠보니까 정인 씨의 방문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방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고 정인 씨 찾던 아줌마의 목소리는 사라졌어요. 닭의 첫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정인 씨는 궁금한 마음에 조심조심 방 밖을 나섰어요. 그런데 소금을 뿌리지 않은 그 빈방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가 그 빨간 보자기를 갖고 나오더니 바로 태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적과 두 개의 인형이었어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 감나무집 아줌마는 더 이상 정인 씨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대체 왜 감나무집 아줌마는 밤마다 정인 씨 찾아다닌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감나무집 아줌마의 시신을 발견하기 며칠 전 정인 씨와 친구들은 논산 시내에 놀러 나갔다가 감나무집 아줌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길 건너편으로 감나무집 아줌마가 누군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고 방실방실 해맑게 오는 아줌마의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맨날 이제 멍들고 퉁퉁 부어있었던 아줌마의 모습과는 완전 딴 판인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던 정인 씨와 친구는 집에 가자마자 아줌마가 웬 남자랑 걸어가는데 화장까지 하고 너무 예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줌마 얘기를 이제 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나무집 여자 아주 뽀얗게 화장까지 하고 그렇게 쏘다닌다며? 남자랑 대낮에 남자 팔짱은 요렇게 끼고 딱 붙어가지고는 그 어딜 들어갔다던데? 살림집을 몰래
잘했다고 하더라고. 매일 거기를 들락날락 한다던데. 정인 씨와 친구들이 전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로 잔뜩 부풀려져 있었고 급기야 감나무집 시어머니 귀에까지 아이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가 어? 남자에 미쳐가지고 내 새끼가 너 때린 이유를 이제 알겠어? 어? 너 남자들 꼬시고 이게 다녔던 거지? 내 자식 잡아먹은년 내 새끼 살려내 인연아! 아줌마는 맥없이 당하고만 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는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운 시선으로 감나무집 아줌마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며칠 뒤 감나무집 아줌마가 시신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만약 정인 씨와 친구들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